안녕하세요. 하룽입니다. 오늘은 서울 중구 광희동에 위치한 필름 현상소인 중앙칼라를 방문했습니다. 텍스트와 사진으로 낸 후기들은 정말 많은데 영상으로 방문한 후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하룽의 일상으로 오늘은 필름 카메라 현상소 방문 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앙칼라는 동대문 역사공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가깝기도 하고 주차를 하기에는 골목도 좁고 혼잡하니 지하철을 추천하네요.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역 11번 또는 12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세븐일레븐이 보이는 골목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골목을 따라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사진 도장이라고 적힌 지하로 가는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따라 쭉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을 위한 휴대폰 매장 사이에 중앙칼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칼라는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고 사진관을 겸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증명사진 등을 찍을 수 있는 구성으로 마련되어 있고 사진을 현상하고 스캔해줄 뿐만 아니라 인화도 해주고 있습니다. 35mm 칼라 필름 한 롤을 기본 사이즈로 스캔할 경우에 현상과 스캔을 포함하여 3,000원에 현상할 수 있으니 아주 저렴하죠. 택배와 등기도 받고 있고요. 저처럼 방문하는 경우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리면 스캔도 가능합니다. 스캔기의 경우에는 노리츠와 후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리츠의 경우에는 JPG로 받으면 기본 3088에 2048 크기에 한롤 3,000원이고요. 후지의 경우에는 JPG로 받으면 기본 3000에 2000 크기에 한롤 3000원입니다. 흑백 필름은 노리츠사와 후지 모두에서 한롤 8000원이고요. 영화용 필름의 경우에도 8000원입니다. 물론 PIFF로 받으시거나 고해상도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 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사진은 현장에서 바로 선택해서 뽑을 수 있고요. 최소 10장을 뽑으셔야 되고 한 장에 300원입니다. 인화지는 후지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광에 무태로 프린트됩니다. 현상된 필름은 폐기를 원하면 바로 폐기가 되고요. 택배로 보냈을 경우에는 3개월간 보관하고 폐기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관을 요청하시고 필요 없는 분들은 폐기를 요청하시면 되네요. 이번에 저는 코닥 골드 200과 컬러 플러스 200을 현상했습니다. 카메라는 미놀타의 X700을 사용했고요. 스캔의 결과물은 영상의 끝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 4시쯤 방문하였는데요. 처음 방문하니 선불로 두 롤, 기본으로 6,000원을 결제했고요. 당일 현상 스캔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적고 나니 사장님께서 현상과 스캔이 완료되면 문자를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현상의 경우에는 스캔본을 보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셔서 먼저 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스타벅스에서 비둘기들이 뽀뽀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요. 아메리카 한 잔을 다 먹어갈 때쯤에 문자가 와서 필름을 찾으러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필름은 현장에서 바로 잘라서 이렇게 비닐에 넣어주시고요. 사진을 인화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셨습니다. 해당 카카오톡에 사진을 제가 보내면 그것으로 인화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사진을 보내드리니 인화할 장소를 선택하게 하셨고 10분쯤 기다려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현상, 스캔, 인화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장 방문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넉넉히 1시간 정도 시간을 잡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후 선택한 장소에 따라서 한장 300원으로 비용을 따로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후 제가 선택한 장소에 맞춰서 한 장에 300원꼴로 비용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스캔한 결과도, 인화한 사진도, 서비스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점점 필름 카메라의 감성이 멀어지고 현상소도 사라져가니 이런 느낌이 참 소중하네요. 오랜만에 사진관에 가서 필름 사진을 현상해 보았습니다. 중앙칼라에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끝!